안녕하세요, 올라프 친구들.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3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예고했던 Q&A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들을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원래 유튜브 찍을 때 대본을 먼저 쓴 다음에 찍거든요? 근데 10포인트로 10장을 넘게 쓴 거예요. 저 무슨 제가 논문 쓰는 줄 알았어요. 완전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일단 가장 많았던 질문들 위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질문들 Q&A는 또 다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언니는 왜 아오리인가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오리, 정말 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제가 예전에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그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거기서 멀록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가 아오르! 이렇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따온 정말 단순한 이름이에요. 제가 그 방송 출연자였고, 그래서 그냥 아오리라고 부르다 보니까 아오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자분께서 아름답고 옳다라는 뜻을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뜻을 처음 보고 그리고 되게 삼행시를 잘하시는 기자분이 아니셨나. 근데 또 그런 뜻으로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름답고 옳다라는 뜻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게임 방송에서 일단 어쨌든 시작되었다는 거 답변이 되셨나요? 너무 투머치 토크 같죠? 처음부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연결 질문이기도 하고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신 질문들이에요. 집이 부자인가요? 금수저세요? 언니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셨나요? 돈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유튜브 이전의 직업은 뭔지? 그리고 현재 직업은 뭔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뭐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언니는 금수저인가요? 사람마다 다그 금수저의 기준이 틀리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금수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가 치과의사시긴 하셔가지고 제가 막 어렵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금수저는 그런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집도 차도 다제 돈으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연결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럼 언니,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했길래 그런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연결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팅 모델을 했거든요. 그때 너무 막 그런 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하게 돼서 피팅 전속 모델도 하게 되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쿨룩스라는 교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근데 뭐 그런 교복 모델도 하고 다양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때 프리랜서 모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 쇼핑몰 그 호황기 딱 전성기여가지고 캠코더만 놓고 찍어도 막잘 팔린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다막 그런 쇼핑몰들이 사라졌는데 러블리한 옷들을 파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짠!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려. 너가 보고 싶은 오늘이야. 막 오글오글 막 요런 감성 막 괜히 사진에 글씨 쓰고 막 이랬던 쇼핑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러블리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는 모델이어가지고 그때 정말 정말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는 하루 페이가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면서 시급이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4시간에서 8시간? 막이 30일이 꽉안 채워 있으면 막 뒤처지는 것 같이 막 불안했던 정말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모델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 실패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을 일로 메꾸려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모델로 살다가 22살 때 렌탈 스튜디오 창업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냐면 이제 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촬영이 카페에서 찍는 거랑 호텔에서 찍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막 카페에서 찍으면 막못 찍게 하고 막 쫓겨날 때도 있고 호텔에서 찍으면 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처럼 꾸며놓고 호텔처럼 꾸며놓고 시간당 룸당 5만 원씩 받고 렌탈을 하면 부자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빠가 그때 마침 부업으로 카페를 차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아빠 지금 카페 할 때 아닙니다. 우리 렌탈 스튜디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애가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듣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왜 해야 하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하는지 막 이런 막 사업 보고서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고 해가지고 같이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대에 30평 정도 해가지고 카페룸, 호텔룸 이렇게 룸 두 가지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피팅 모델을 병행하면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모든 쇼핑몰들이 다 와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때 포토그래퍼 분들 되게 많이 알았는데 이제 또 그분들도 다 오라고 해서 그분들 업체도 막 다 오고, 또 여기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퍼지니까 저기 스튜디오 어디 하면서 스튜디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홍대에 100평 룸 4개짜리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항상 풀로 꽉 이렇게 차게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방 꾸미고 인테리어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도 다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막 타일 고르러 막 지방까지 내려가고 막 때되면 막 크리스마스처럼 막 꾸며놓고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하면서 이제 20대 좀 초반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카페 스타일, 호텔 스타일의 스튜디오가 막 우후죽순처럼 엄청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타이밍 좋게 이렇게 적당히 받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를 넘기고 민티크라는 쇼핑몰을 창업을 하게 됐어요. 거의 모든 피팅 모델들의 최종 꿈은 나만의 쇼핑몰을 갖고 싶다예요.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뭔가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게임 방송에서 이렇게 섭외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온게임넷이라고 아시나요? 온스타일은 알지만 온게임넷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온게임넷에 벌칙을 주는 그냥 역할로 그때 이제 아오리의 닉네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 하스스톤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저는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남초 직장이었던 거예요. 남자 시청자들이 많고 모든 스태프들도 남자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쇼핑몰을 홍보하려고 왔는데 좀 잘못 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벌칙을 주는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에 대한 관심이 막 시청자 게시판 같은 데에 막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저분한테 게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진행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PD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금씩 역할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칙을 주다가 어떤 코너도 맡게 되고 그리고 게임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막 제 이름을 딴 방송도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막 방송 진행자가 되게 됐거든요. 게임 업계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블루오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을 하는 여성 출연자가 저밖에 없었고 있어도 거의 온게임넷 전속 아나운서 분들이었고 프리랜서는 저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독식을 했어요. 그런 게임, 각종 게임 행사 그리고 각종 이제 게임 광고들을 제가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방송도 한 20개 넘게 하고 광고도 10개 넘게 찍으면서 그렇게 게임 업계에서 인지도를 좀 쌓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치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연봉 계약을 하게 되고 네디즈라고 중국에서 1등이 텐센트고 2등이 네디즈거든요. 제가 이 네디즈와 되게 큰 연봉 계약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또 열심히 게임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낮에는 막 방송 촬영 가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쇼핑몰 업무 보고 막 새벽에 동대문 시장 가고 또 막 저녁에 촬영 갔다가 막 또 낮에 또 쇼핑몰 업무 보고 막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제 모델이나 방송 일이 직감적으로 이게 수명이 짧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물 들어올 때 바짝 놓쳐야 된다 이러면서 진짜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언니 민티크 아직도 운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너무 일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이제 이 쇼핑몰은 아무래도 다른 분께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었어요. 지인분이 자기가 이제 이 쇼핑몰을 인수를 하겠다. 근데 큰 돈으로 인수하지는 않고
약간 좀 헐값에 인수를 하면서 그 대신 지분을 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모델을 해달라. 근데 막 그분이 건물도 보여주시면서 1층에는 뭐 매장, 2층에는 쇼룸, 3층은 사무실, 뭐 4층은 뭐 디자인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민티크를 정말 큰 대기업으로 막 키울 거라고 저한테 막 그렇게 꿈과 희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민티크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예요. 그분이 그 건물도 막 그 나중에 떼보니까 이름도 막 틀려. 그 건물도 막 자기 게 아니고 막 없어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믿고 제 쇼핑몰 사무실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분과 같이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뒤통수를 맞으신 이제 다른 동업자분께서 그냥 이제 뭐 제가 이 쇼핑몰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직원도 다 정리를 하고 사무실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헐값에 이제 쇼핑몰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간이 모델을 했는데 이제 스타일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분께 쇼핑몰을 넘기면서 뭐 저의 지분이라던가 제가 이제 민티크와 관계가 있는 일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도 요즘 여러분들이 언니 민티크 배송이 안 옵니다 막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저는 민티크랑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넘기고 넘기고 넘겨가지고 세 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민티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다음 언니는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언니의 돈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뭐 21살 때까지는 본만큼 그냥 다 썼어요. 그때는 오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돈 벌면은 막 다 사고 막 그날 페이를 막 현금으로 이렇게 그날그날 바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맨날 쇼핑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할머니를 한 22살 정도 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나 잘 나가 이러면서 나 돈 잘 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래서 그 돈 어떻게 써 했는데 다 썼어 이랬더니 할머니가 맙소사가 된 거죠. 무조건 적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썩 땡기진 않았지만 적금을 시작하게 됐어요. 꽤 많은 돈을 매달 적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적금을 깨고 싶어서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나 적금 깰래 이러면 할머니가 절대 안 깨주시고 할머니가 차라리 그 돈을 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적금을 꾸준히 되게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을 한 돈으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때 제가 되게 독립을 하고 싶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22살 때부터 27살까지 5년 동안 적금을 부었으니까 이 돈으로 독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삐끗번쩍한 전세 같은 걸 구해가지고 멋지게 살아야겠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작은 아빠가 또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빠가 절대 전세 노노 그리고 정말 꼭 사야 하는 집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여기는 오를 가치가 있고 오르지 않더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일단 가보자 해서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아파트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아파트더라고요. 그런 정말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 여기 들어가서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작은 아빠가 이제 정말 저를 설득을 해주셨고 저도 그래 지금 당장에 삐까뻔쩍한 것보다는 좀 이제 한 단계 템포를 좀 쉬어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좀 한 단계 참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와서 실내는 이제 새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남편이 제가 되게 형편이 어려운 친구인 줄 알았대요. 정말 그 정도로 허름한 아파트에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두 배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피팅 모델, 스튜디오, 게임 방송, 쇼핑몰 하면서 번 돈이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막 부자는 아니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꽤 많은 돈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진짜 찐 금수저들이 많은데 금수저들은 사실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돈이다 보니까 막 자유롭게 쓰니까 막 돈을 많이 쓰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언니 뭐 금수저인가? 돈이 많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해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직업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현재 직업은 유튜버를 하고 있고 로아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 로아르 브랜드를 만드신 계기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제가 백수가 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쇼핑몰도 양도했을 때여가지고 갑자기 백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 막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텐데 이제 일을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해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민티크 고객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입었던 옷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옷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기에. 그때는 이제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일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다림질, 실밥 제거 다 제가 하고 막 송장 뽑는 것도 막 다 제가 일일이 입력을 하고 그리고 완전 가내수공업처럼 그래서 공구 한번 하면은 집이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작게 공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세월도 흐르고 쇼핑도 해볼 만큼 해보고 좋은 것도 사볼 만큼 사보니까 20대 초반이랑은 좀 다르게 공구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저는 이제 질보다 양파였어요. 양파? 뭐냐면 이제 같은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만 원짜리 10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페리스 힐튼처럼 이제 매일매일 다른 옷만 입고 거의 뭐 봇의 파괴자였어요. 거의 봇에 있는 모든 옷들을 다 사보겠다. 막 거의 이런 수준으로 정말 옷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옷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옷장 정리하면은 꽉 차 있고 맨날 막 버리고 사고 이러면서 아 이제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구를 할 때도 정말 옷장에 오래 두고 입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을 공구를 하자. 그랬더니 이제 공구가 반응이 굉장히 점점 좋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입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퀄리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퀄리티도 그렇고 또 이제 사입을 하고 막 사진 다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명품이랑 똑같이 만든 옷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주문을 했는데 막 공장을 바꿔치기 해서 좀 더 막 퀄리티가 떨어지게 제품을 막 보내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만의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해서 이 로아르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언니 로아르는 어떤 브랜드예요? 너무 비싼데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런 또 질문들도 꽤 있었어요. 로아르는 딱 컨셉이 있거든요. 바로 귀한 집, 귀한 딸입니다. 이걸 딱 모티브로 갖고 옷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를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겉모습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옷을 입고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막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빛나 보일 수 있는지 요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옷을 만들고 있거든요. 비싸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 일반 쇼핑몰도 원피스 막 3만원, 5만원짜리에 비하면은 저희 쇼핑몰은 이제 10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이해를 하거든요. 20대 이제 중후반부터는 백화점에서 항상 뭐 50만원, 100만원짜리 옷들만 사입었어요. 그렇게 사입으면서 나는 이제 이런 좀 퀄리티 있는 옷만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만드는 옷도 그 정도 퀄리티는 된다고 정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옷이 주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렘? 그리고 막 자신감이 업되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랑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 딴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쇼핑 짬밥 10년 차죠. 제가 정말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많이 쇼핑을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사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니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한 CEO가 될 거야. 이런 목표와 꿈은 저는 정말 없어요. 저는 저희 옷을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옷차림 때문에 평가절하당하는 부분 없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온전히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딱 요거밖에 진짜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나 일들을 해보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을 쫓으면서 막 일을 하면은 오히려 돈이 막 더 안 벌리고 돈이 멀리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이 정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돈을 쫓는 삶보다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돈, 저도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막 돈 하다 보면은 제가 돈의 노예가 되고
되고 돈이 저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은 행복을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가치에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막 거짓말할 생각 안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진실되게 사업하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 안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언니 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 못했어요 라고 하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뿐이지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게 될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리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은 정도까지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언니의 학창시절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냥 되게 조용하게 학교생활 잘 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또라이 나 시집 간다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아 맞다 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또라이였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되게 남들을 웃기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요. 학창시절에 되게 개그 본능이 많았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근데 막 엄청 눈에 띄진 않게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성형 정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성형보다는 되게 시술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까지 시술 많이 해가지고 그거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을 올렸었는데 그 비추천 시술 쪽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 영상을 내려달라고 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술 솔직 후기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영상을 그 국가 설정을 바꾸시면 지금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이후에 또 시술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거는 정말 하늘이가 제 은인이에요, 은인. 하늘이가 이제 먼저 유튜브를 한참 전에 시작을 했죠. 근데 시작을 하면서 하늘이가 언니 진짜 너무 웃긴데 언니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항상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긴가? 유튜브 잘할 것 같다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까 말까 마음을 먹었는데 되게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벌써 32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대요. 남편 3,200만 원 언제 줄 거야? 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지금까지 뭐 모델, 방송, 쇼핑몰을 하면서 뷰티랑 패션에 관한 건 제가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순이여가지고 막 네일아트도 제가 보면 항상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고 그리고 막 샵 가는 것도 귀찮아해가지고 막 머리 고데기랑 막 화장 같은 것도 제가 셀프로 방송이나 촬영을 할 때 셀프로 해결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뷰티에 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건 제가 정말 잘하는 일 중에 탑3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그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뽑자면 예쁜 댓글 보는 거, 뭐 예쁜 DM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남편이나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라프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눈물이 고일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막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를 막 좋다고 해주실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면 너무 행복해지고 가끔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목표는 물론 100만 유튜버가 돼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정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꿀팁이라도 하나 드린다든지 정말 웃음이라도 하나 드린다든지 뭐라도 하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같이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웃으면서 늙어가요. 대충 살자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 하늘이랑은 하늘하늘 쇼핑몰 포토그래퍼랑 저희 민티크 쇼핑몰 포토그래퍼랑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가 뭐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성격도 잘 맞고 해가지고 친하게 됐고 은욱 언니는 저랑 같은 사이트의 모델이었어요. 코코엠이라는 사이트의 같은 사이트 모델이어서 친하게 됐고 레오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레오기는 스타일리스트
아티스트였어요. 근데 레오기가 제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다고 하더라고요. 흰색 원피스를 갈아입으라고 줬는데 제가 그때 미키마우스 팬티를 입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뒷모습에 그 미키마우스가 되게 잘 보였대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되게 한동안 아 미키마우스 그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서로서로 뭐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넷이 보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하면서 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밝히는 게 딱히 얘기하기에 좀 망설여졌어요. 왜냐면 제가 언젠가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막 손가락질을 받을 때 괜히 막 하나님까지 욕되게 할까봐 제 행동들이 뭔가 해를 끼칠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이 종교가 저의 자존감의 원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언니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존감 높이는 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도 부모님도 저를 완벽하게 사랑해줄 수 없거든요. 걔 친구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고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만 해야 하는 존재, 정말 실수할 수 있고 나한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받는 사랑은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무한하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정말 그때 자존감이 빡 올라가거든요. 나는 정말 미완성의 실수투성이의 부족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막 주변 사람들 뭐 엄마 아빠 뭐 남편 동생 뭐 친구들이 막 기분 나쁘게 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존감 깎아먹는 말을 하거나 막 외모 지적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전혀 개의치 않게 돼요. 뭐 어때? 그 모습 그대로가 나인 걸, 나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되게 줏대 있는 자존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 올라프 친구들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받는 존재, 유일무이하고 정말 그 걸작품이라는 거를 꼭꼭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살짝 연결 질문인 것 같은데 악플이나 비난을 받을 때 이겨내는 팁이 있나요? 악플이나 비난을 받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제가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악플이나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왜 그랬지? 진짜 앞으로 그러지 말아. 진짜 막 엄청 자책과 후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서는 편이고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비난이나 악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못이 없는데 달리는 터무니없는 악플 같은 거는 타격감이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오늘 하루가 좀 울적하거나 좀 요즘 삶이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뭐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다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에는 힘이 있고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데 이분이 우울하셔서 나한테 이런 악플을 달았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그분한테 우울한 일로 돌아갈 텐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가끔은 막 폭주기관차처럼 성희롱을 하거나 그리고 막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자제시키는 거는 고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소를 하고 있고 정말 이제 고소를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이 했어요. 뭐 게임 방송부터 하면서 쭉 이제 고소를 이렇게 종종 가끔 해왔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선처해주세요, 합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합의금을 제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플들을 볼 때마다 이제 좀 심각한 것들을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분이 또 나한테 어떤 걸 사주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또 긍정회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악플 달리는 일 없게 사람이라 언젠가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길고 긴 저의 Q&A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 내적 친밀감이 정말 너무 넘쳐버리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배프되는 수준이에요. 주먹 한번 칠까요? 너무 길고 지루한 부분, 또 TMI 대잔치, 투머치 토커라 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재미 드릴 수 있는 좋은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올라프 여러분들 사랑해요. 그러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